74. 자, 두수 8과 648 사이에. 자, 8하고 648 사이에 세 개의 수를 이렇게 넣었어. 넣었더니 전체가 등비수열이 됐다. 전체가 등비수열이 됐다. 이때 세 수를 구하여라. 잠깐만 했다. 다른 문제를 봤다. 요거는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요게 다섯 번째 항이잖아. 다섯 번째 항은 AR4성. 여기서 R 구하면 되지. 공비만 구하면 돼. 공비가 여기 몇개 나와? 짝수니까 공비 몇개 나와? 2개 나온다, 그지?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또 양수일 때 요렇게 한 개, 음수일 때 요렇게 한 개. 이해됐지?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세 항이, 그럼 이때 AN이라는 수열은 등차수열이야. 공차는 4가 되고. 그럼 세 항, 요거는 등차수열의 세 항이다. 그지? 등차수열의 세 항. 그럼 A2는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4는 A 더하기 3D. 그 다음에 A8은 A 더하기 7D. 74, 28. 요게 이제 요거 요거 요거다. 그게 요거 요거 요거. 이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등비중앙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을 하면 두 개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것도 2차고 요것도 2차니까 이건 1차식이지. 1차식. 그럼 A 값이 하나 나오겠지. 하나. 그 A만 적어주면 이제 요 값이 다 결정이 돼. 아, 지금 A, 그래서 A 구했다, 이제. A16을 구하라 했네. 그럼 A 더하기 15D, 요거 계산하라 했네. 요거는 어렵지 않은 거지. 이거 프린트 주는 거,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맞춰. 교과서 빨리 맞추고, 딴 것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교과서 보는데 지금, 시험도 당겨졌다며. 그래가 누가 주말 안 끼고 해버리면 이제 누가 억수로 바꾸네 이제. 만약에 금요일 걸려버리면 나는 좋지만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처음보다 크게 되는 n을 구하시오. 그대로씩 만들면 되잖아. 합이다 합 그제? 몇 항까지? n항까지. 그리고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비가 2제. 이렇게 그대로씩 쓰면 되네. 써놔놓고 이게 100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요 1이니까 됐고 3이니까 곱해서 요게 3000으로 만듭니다. 그럼 2의 n제곱이 3001이네. 그럼 2의 10승이 1024, 이건 다 외우고 있잖아. 그럼 2의 11승은 2048. 아직까지 안 크지? 그럼 2의 12승을 하면 4000, 이렇게 되니까 n이 여기 12가 될 때부터 승인하네. 그럼 n이 제일 12가 될 때부터 1000보다 크게 된다. 됐지? 277. 지금 프린트 풀고 있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루고. 자, 여기 직각삼각형. 자,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루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요거를 하나를 A.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의미지. 요거는 뭐가 써야 돼? A 더하기 D. 제일 긴 변이니까. 요게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했다. B변의 길이가 20이라 했네. 그럼 A 더하기 D가 요게 20이네.
그럼 요 자리는 그냥 요렇게 20을 적어놓자. 적어놓고 그게 A 더하기 D 값이에요. A 더하기 D가 20이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 정리성립 하겠지. 자, 그래서 A 제곱 A D의 제곱. 자, 그게 20의 제곱이다. 자,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AD 더하기 D 제곱. 요게 20의 제곱이다. 여기서 D를 없애는 게 좋겠네, 그지? 문자를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D는 이, 지금 근데 열립 푸는 거야, 열립. 열립 푸니까 당연히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문자 D를 소거할 거야. 여기서 소개했으면 더 편했겠네, 그지? 아, 이제 해놨으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D가 20-A 더하기 D 제곱. 요거 제곱 바로 쓰자. 20 제곱 마이너스 40A 더하기 A 제곱. 요놈이 20의 제곱이다. 이제 문자 D가 소거됐네. A 제곱 요 세 개. 그럼 3A 제곱. 아, 여기 또 있네. 2A 제곱, 5A 제곱. A제곱 다 정리됐고, A가 여기에 마이너스 40A, 마이너스 80A. 그 다음 상수항은 없다, 그제? 요게 0이다. 그렇지, 5A 묶어주면 A 마이너스 5일은 5, 5, 6이 30. 그럼 A는 0 또는 16이네. 0을, 0이 될 수는 없다. 길이니까. 그럼 지금 참는 것이 넓이를 구하랬지, 넓이. 자,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그럼 A, D 다 구해졌잖아. A가 있으니까 D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 즉, 등차수의 줄더라는 조건으로 세 변을 이렇게 잡는 거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 성립하더라. 그냥 그거 두 개 열립 푸는 거야. 두 자리 자인수 중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수를, 요것도 자리하게. 두 자리 자인수 중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라. 두 자리 자인수야. 서로 다른, 일단 공비는 이런 데만 된다, 그지? 서로 다른, 이 말은, 등비수에서 서로 다른, 이 말은 공비가 1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네 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야. 그럼 차례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A, AR, AR 제곱, AR 세제곱. 공비가 자연수네. 그럼 공비가 1은 아니라 했으니까, 공비가 먼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공비가 2인 경우. 요 출발을 잘해야 돼. 안 그럴 뿐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공비가 먼저 2다라고 생각해 주면, 요건 A, BA, 4A, 8A. 근데 이게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리.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이 수가 어떻게 돼?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두 자릿수니까. 이 수가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A가 되고, 4, 2, 8로 바로 나눠버리지. 8, 1은 8, 20이니까 8이 16, 땡땡.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A는 두 자릿수니까 제일 작으면 10, 11, 12. A는 10, 제일 큰 이수가 100을 넘지 않으면 되니까, 그제? 100을, 100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럼 그 A가 12점 땡땡이니까 A는 12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2가 되는데 두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A가 10, 11, 12가 돼. 그럼 이때 이 네 개의 수는 어떻게 돼? A가 10이니까 10, 20, 40, 80. 두 자리 자인수가 있어. 두 자리 자인수가 있는데 그게 네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를 이루어. 등비수를 이루는 그 네 개의 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 찾은 거야. A가 12면 이렇게. 자, 11이면 11, 22, 44, 88. 공비가 2니까. 또 A가 12가 되면 2를 계속 곱하면 24,
48, 96. 그런데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이 네 개의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첫 번째 공비가 2인 상태에서는 요 네 개의 수가 되겠지. 네 개의 수의 합이 가장 클 때니까. 됐지? 그럼 또 공비가 R이 3인 경우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공비가 3인 경우는 A, 3A, 9A, 27A. 이것도 100보단 작아져야 제일 큰 수가. 두 자릿수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A는 1, 2, 3이네, 그지? 근데 1, 2, 3 중에 두 자릿수는 없잖아. 그 말은 지금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제일 처음 출발하는 수가 A잖아, A. 제일 처음 출발하는 수가 A잖아. 그 A가 1, 2, 3 이런 수밖에 없잖아, 자릿수는. 근데 제일 작아야 1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A가 10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없다는 거야. 공비가 3인 상태로. 그럼 공비가 4면 수가 더 커져 버리니까 더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 네 개의 수가 가장 클 때의 상황이 요 상황. 그때 그 네 개의 합을 구하랬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더해준 게 답이 돼. 이해 잘해라. 이거는 이제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두 자릿수를 안 하고 자연수 해버리는 거야. 10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한 자릿수도 들어가지. 그럼 그렇게 되는 등비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아까 전에 1, 2, 3일 때도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3인 경우도 한번 해보고. 그거 있는 대로 다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이게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예전 교과서. 이번 교과서는 이제 두 자릿수라는 조건도 들어가면서 제일 큰 상황만 구해야 돼. 79. 길이가 3인 정사각 모양의 종이가 있어. 길이가 3인 정사각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렇게 정사각 모양의 종이를 9등분해. 9등분. 똑같이 나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가운데에 색칠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보이면 9등분해서 가운데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9번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9번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 그럼 제일 처음에는 넓이가 그냥 1이겠네, 요거, 요거. 한번 했지라면, 요게 한번 한 거야. 한번 했을 적에 이제 색칠력이 요만큼 난다. 요 바깥에는 다 하얀색이잖아. 여기도 또 색칠을 한다. 어떻게 색칠을 하냐면, 요거를 또 9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또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럼 요 사각형은, 요 사각형이 볼 때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지. 3등분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길이가 3분의 1이면 넓이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제? 또 요 넓이는 9분의 1인 거야. 그 9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넓이의 9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럼 또 두 번째 시행에서는 한 개의 넓이가 9분의 1이 돼, 9분의 1. 그런데 그런 게 돌아가면서 몇 개 있어? 여덟 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또 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요런 게 여덟 개 있으니까 곱하기 8을 한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된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9분의 1짜리 넓이가 8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색칠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 넓이는. 초록색 넓이는. 요 빨간색 넓이에 또 9분의 1이잖아. 즉, 9분의 1A 제곱이 되는 거예요. 넓이. 그런 게 몇 개 있어? 요 돌아가면서 8개 있지, 8개. 맞지? 그런 게 또 몇 개 있어? 또 8개 있잖아. 잘 정리 안 헷갈리도록. 한 군데만 가면 안 헷갈리는데 지금 사각형의 넓이가 변해가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개수가 늘어나는 이 개수 관계도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첫 번째 시행에는 요거, 두 번째 시행에는 빨간색, 세 번째 시행에는 요 녹색,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어? 아홉 개. 아홉 번의 시행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율인데? 이게 등비수율이잖아. 공비가 얼마? 9분의 8이 되는 거야, 공비가.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1, 1 빼기 공비의 구제곱이 1 빼기 공부의 구제곱. 시그마 뜻과 성질. 시그마의 뜻과 성질. 이거 조금이라도 기억나나? 그럼 거의 안 나나? 혹시 영상으로 시그마 먼저 한번 보고 온 사람? 영상 한번. 지금 요거 수원 맞을 때까지 계속 수원만 돼. 수원하고 이제 수투에 그 정제품 활용 남은 거 그거 맞을 거야. 그게 수원 계속 할 거니까 그 영상 가지고 뒤에 먼저 한번 연습을 하고 오느라 하고 와야 이해하겠지 못하겠지? 영상 볼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보지 말고 뭐가 잘 안 돼? 그런 걸 알아보라고 항상 그거 보면서 뭐는 어떤 건 어떤 것들은 이해가 잘 돼가는데 저 부분 하여튼 저게 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거를 딱 알고 수업을 들어버린 거야. 수업 시간에 바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할 때 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 자, 먼저,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시그마 뜻부터 이해해야 돼. 전에는 어떤 수열의 합을 이렇게 쓴 거예요. A1부터 AN까지. A1, A2, A3 이렇게 해서 AN 이렇게. 전에는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지? 요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그마. 시그마 요렇게 쓰고, 요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 그럼 요 자리에 쓰는 거는 뭘 쓰느냐면, 요 수열의 K번째 쓰는 거예요, K번째. 그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럼 K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N번째는 N, 이렇게. 그 K번째를 써요, K번째. N번째가 아니고 K번째 쓴다. 자, 그 K 대신에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으면 1을 넣으면 요수가 나오고 2를 넣으면 요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N을 넣으면 요수가 나옵니다. 1부터 N까지를 넣어서 나오는 요런 항들의 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전에는 뭐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다, 그지? 전에는 이거를 SN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280에 다음을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셨지. 자, 그럼 봐, 요게. 6의 1제곱, 6의 2제곱, 6의 3제곱, 6은 계속 안 변하고 있지. 6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럼 당연히 K번째는 K가 됩니다. K번째 항을 찾아놓고 그 앞에 시그마를 붙여서 K가 1부터 하면 1 넣은 게 요거 2를 넣은 게 요거 그럼 제일 마지막 거는 N을 넣으면 요게 나와 시그마 6의 K선 그냥 저이씨 한번 해봤다 하다 걸리면 죽는다. 그 하다 걸리면 죽는다. 세훈이 안 잤다, 그지? 세훈 잠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자다가 걸렸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거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그럼 K번째는? 3의 K제곱, 분자는 항상 1로 가만히 있는 거. 자, 그 K를 1부터 2 넣으면, 3 넣으면, 9를 넣어야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예요. 이거는 무슨 수일인데? 등차 수일이잖아. 공차가 얼마? 그럼 K번째는, M번째는 4N. 자, 초항이 1이 나와야 되지. 빼기 2냐, 그지? M번째는 이거죠. 그럼 K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M번째가 3N 빼기 2니까 K번째는 3K 빼기 2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시그마. 자, K 대신에 1을 넣으면 그게 1이란 말이에요. 2를 넣으면 그게 4가 되고. 그럼 22가 되려면 뭘 넣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럼 요게 22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되죠. 22가 되는 거. 그럼 넘어가니까 24. 그럼 8이네. 8을 넣으면 요게 나와. 그래서 요 자리는 8을 선. 됐죠. 자, 요거는 곱으로 돼 있지. 곱으로. 이렇게. 자, 곱으로 된 건 어떻게 하라 했어? 따로따로 하라 했지. 앞에 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처리할 거야. 앞에 숫자는 1, 3, 5, 7, 9네. 1, 3, 5, 7, 9는 K번째는 2K. 2K 뭐라고 해야 돼? 2K? 1이 나오려면 1을 빼야 될 거 아니야. 1이 나오려면. 1 넣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 3, 5, 7, 9 홀수는 1반항이 2N-1이야. 짝수는 2N이지. 짝수는 1 넣으면 2, 2 넣으면 4. 짝수는 2n인데 홀수는 이것보다 1이 커도 되고 1이 작아도 되는데 항상 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홀수는 1, 3, 5, 7, 9는 1반항이 2n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 앞에서는 이렇게 변해. 자, 뒤에서는 어떻게 볼까? 뒤에서는. 이런 거 볼 때만 3, 5, 7 관계를 봐도 되지만 앞에서보다 2가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여기다 2를 더하면 돼. 2K 플러스 이렇게. 물론 뒤에 있는 거에 대해 일반은 구해도 같은 말이고. 이제 시그마 K가 1 넣으면 1. 앞에 거 봐. 초록색. 1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3이 나오고 19가 나오려면 10이 돼버리면 1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일단은 시그마로 먼저 표현부터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시그마로 나타낼 줄 알아야지 뭐 딴 걸 하든가 말든가 하죠. 자,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고 있다. 자, 81번은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는 하부의 꼴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된 것을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하부의 꼴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 넣으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5, 즉 20이란 말이야. 20. 수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수열이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됐지. 대입해서 쭉 배열식이 좀 되고. 자,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셔야 돼.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셔야 돼. 7의 10성, 7의 11성. 이거를 봐, 나타내는 방법이, 자, 두 가지야, 이거는. 두 가지인데. 시그마, 7의 K성, 이렇게 해서. 그러면 K가 얼마부터? 10부터 20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버리면, 1부터가 아니잖아, 그지? 1부터가 아니면, 나중에 무슨 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져. 1부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내가 요거를 1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 1부터. 1부터 하고 싶어. 그럼 요거를 7에 몇 제곱을 해야 돼? K? 그렇지. K 플러스 9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을 넣으면 7에 10성. 2를 넣으면 7에 11성. 그럼 7에 20성이 나와야 되니까 11까지로.
다른데 같아, 이 진짜 같아, 어, 진짜 같아. 비, 나이를 시기 보면 똑같으라고. 자,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수열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 어, 이런 것을 만나게 되겠다, 그제? 자, 만나게 되면, 하는 거 아니다, 그제? 봐라. 7의 K성. 7의 K성. 이걸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어, 처음에는, 아이, 잘 안 되는 사람. 7의 K성 해놓으면 이게 무슨 수인인지 감도 못 해요. 어, 되는 사람은 저거 보고 그냥 등기 수인인지 바로 보면 되는데, 아직 이게 봐, 익숙하게 안 된 사람들. 거의 이제 처음 보는 수준의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걸 보고 등기 수인인지 절대 안 보여, 너는. 자, 원칙이야. 시그마를, 시그마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지, 그제? 아는 거는 그냥 자기 알아서 풀면 돼. 자기 알아, 아는 형태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시그마 문제에서. 저걸 봤더니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시그마를 한번 풀어봐, 원래대로. 시그마로 나타내기 전의 식으로 고쳐보는 거야. 그럼 고치면 이렇게 쭉 나타날 거야. 이걸 보면 다 등비시는 거 알잖아, 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그마를 풀다 보면 좀 표현이 어렵다든가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시그마에 관한 식만 딱 보고 내가 이게 무슨 문제다라는 걸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 시그마는 무조건 모르겠다. 무조건 풀어봐. 어, 물론 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풀어봐 버리면 전에 아까는 모르겠는데 풀고 나니까 아, 뭔지 아는 이런 게 많이 생겨. 그래서 시그마는 모르겠다. 무조건 풀기. 자, 그 다음에 이건 곱으로 돼 있지, 곱으로. 곱으로 돼가 있어. 그럼 이제 앞에 거 먼저 처리해야겠다. 앞에 거. 앞에 거 요거를 먼저 처리할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K가, K라 해보자. K. 그래 보면 이거를 넣으면 요게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6이 나와야 되고. 그럼 K가 얼마부터? 당연히 5부터 하면 되지. 5를 넣으면 5가 나오고, 6을 넣으면 6이 나오고, 10N을 넣으면 N,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그 뒤에 있는 수는 어때? 뒤에 있는 수는. 앞에 있는 그 수보다는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 앞에를 항상 하나를 기준으로 먼저 처리를 해버려. 그럼 뒤에 있는 건 그거보다 1이 큰 상태다. 요것만 더 정리한 거야. 자, 위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5부터 출발을 했던 나중에 계산하기가 안 돼. 계산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K가 내가 1부터 하고 싶어, 1부터. 1부터 하고 싶으면 1을 넣었을 때 이 5가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 그럼 요게 뭐가 돼? 요렇게 하면 돼. 그럼 1 넣으면 5, 2를 넣으면 6. 자, 마지막에 N이 나오려면 요 K 대신에 N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돼. N 빼기 4. 그러면 그 앞에 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뒤에 수는 그거보다 항상 1이 더 커. 그럼 이건 K 플러스 5라고 씁니다. 됐나? 자, 자기 느낌에 1번 방법과 2번 방법 중에 어느 게 서기가 편할 것 같아? 2번이 편할 것 같지, 그지? 편할 것 같은데 요거는 요게 또 불편하겠네, 좀. 에그머니.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거는 일단 이 모양이, 일단 억수로 불편한 모양이야, 이게. 그렇다니까, 이거는 5부터 이렇게 가고 있잖아, 5부터. 5부터 이렇게 가면 나중에 공식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요런 걸 앞으로 계산할 때는 항상 개념을 요렇게 들어가야 돼.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5. 1부터 하면 안 되잖아. 원래 5부터 해야 되잖아. 5부터 집어넣어서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1부터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왜 1부터 집어넣는 식으로 만들어서? 공식 적용하려고. 이래지? 그러면, 원래는 뭐가 없었냐면, K가 1부터 얼마까지? 4까지는 없었잖아, 이렇게. 이해되나? 요 식에다가, 5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서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잖아. 근데, 5부터 해버리면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돼. 공식은 다 K가 1부터 N까지 되어 있는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부터 N까지로 해버리고, 1부터 4까지는 원래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는 1부터 4를 이렇게 둘, 빼버리면 돼. 그럼 이제 이것도 바로 공식 적용. 이것도 바로 공식 적용.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은 겁니다. 됐지? 그럼 이것도, 이거 중에 어느 걸 쓰는 게 좋겠노? 당연히 위에 게 깔끔하잖아, 식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가 1부터 20까지 7의 K선, 이걸 그냥 계산하는 거야. 1부터. 물론 이건 이제 등비수율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요, 등비수율이에요. 시그마에서는 등비수율이 특별한 경우에요. 왜냐면 시그마에서 배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등비수율 합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풀면 돼, 사실은. 근데 이런 모양으로 이제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것도 K가 1부터 9까지 7의 K선. 10부터 넣어야 되는데 내가 1부터 쭉 대버렸잖아. 그럼 1, 아닌 1부터 9까지는 이렇게 따로 빼버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열에서 합을 계산할 때는 중간부터 이런 계산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계산을, 뭐 공식을 적용이 안 되네, 공식이. 그래서 항상 중간부터 더할 때는 처음부터 더했다 치고 아닌 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지? 수열 합을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요즘 몇 시 잤는데? 어제요? 2시? 그게 늦게 잤다는 뜻이야. 뭐 보통 2, 고등학생도 2시 안 자나? 보통. 보통 2시 자지. 뭐. 1시 자는 거 있나? 원순이 요즘 몇 시 잤어? 그럼 자주 안 자잖아요. 3시 자. 자, 이제 시그마 성질. 자, AK, BK, K가 하나 식이란 말이야, 그지? AK, BK, 그럼 AK 하나 적어볼게. AK를 세면 K제곱, AK를 K제곱 더하기. 자, BK는 K, 이런 게 AK, BK, K가 하나 식, K가 하나 식, 이런 의미야. AK, BK, 그런 말이에요. 자, 요런 시그마를 계산하라고 하면,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를 잡아서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거꾸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시그마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런 성질은 우리 뭐 미분에서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다 이렇지, 그지? 이런 성질들은.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계산합니다, 따로 또. 그래서 시그마가 앞으로, 시그마가 나오고, 이게 쭉 더하거나 빼는 식이 있을 때는, 각각의 시그마를 취한 다음에, 더하거나 뭐 빼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각각의 시그마 취한다. 더하거나 빼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시그마를 계산할 거랍니다. 자, 상수가 곱해져 있지. 뭐 대부분 봐라. 미분, 적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상수 곱해진 이 상수는 항상 그냥 곱으로 취급하면 됐지. 이렇게. 그냥 곱하기 요 시그마만 계산해서 곱하기 해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 식에 K가 없잖아. 상수란 말이야, 상수.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식에다가 K 대신에 집어넣을 건데, K가 없잖아. 그럼 K 대신에 없으니까 집어넣어봤자 3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2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을 몇 번 더 하는 거야? 10번 더 하기 때문에 30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NC가 된다. C를 N번을 더했다. 이거는 있어 없어? 이렇게 곱하고 나눈 거 없다. 어? 있었는데. 이거 각각 수렴할 때
극한에서는 이거 돼야 안 돼? 극한에서는 되잖아, 그지? 이 되는 거하고 막 헷갈리지 말고, 시그마는 그런 거 없다. 시그마는 곱하는 것은 각각의 곱에 되는 거 없어. 극한에서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요거의 극한이 알파, 베타면, 이 식의 곱했는 극한은 알파, 베타가 되더라. 나누는 것도 이게 되 이런 게 있었지만, 시그마에서는 곱할 때 곱하고 나눌 때 나누는 이런 건 없다. 더하고 빼는 거면 되는 거야. 더하고 빼는 거. 그 다음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 곱으로 나간다. 됐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시그마를 계산할 거예요. 시그마를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그 시그마 성질을 생각하면 시그마 AK는 1부터 10까지 AK는 20이야. 이 AK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시그마 AK, A1 더하기 A2 이렇게 해서 A10까지를 더하면 20이 되고 BK는 30이 돼. 그럼 이때 이제 이거를 구해보라. 이거다. 자, 시그마 성질 그대로 쓴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각각의 시그마에서 빼면 된다 이제. 각각의 시그마를 취해서 빼면 된다 이제. 그럼 요게 3AK, 4BK. 또 시그마 성질에서 앞에 상수 곱은 빠져나가라 했다, 그지? 그럼 요 3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4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BK. 무슨 가는 행동하지 마, 동크. 그래도 좀데 약간 의심이 돼서 약간 의심스러워. 그럼 요게 20이고, 그럼 이게 60이 되네. 요게 30이고, 그럼 요건 120이 돼. 그래서 뺐더니 마이너스. 요것도 똑같이 2 시그마 AK에다가 시그마 5. 자, 시그마 AK가 아까 20이니까 요건 40이 돼. 자, K가 1부터 10까지니까 5를 10번 더 한다는 말이지. 요게 50이네. 그래서 더했더니 90이다. 그 다음에 공식은 저번에 외웠으니까, 물론 안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외웠으니까 시그마 K 자연수합이야. 자연수 시그마 K 큰 뜻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이렇게 더하면 2분의 N N 플러스 K제곱 시그마 K제곱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됐지? 공식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성질을 가지고 요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꼭 등차 등비가 아니라도 이제는 어떤 규칙만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요 식으로 이제 수열들의 합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시그마 요것도 외우더라 했다, 그지? 자, 요것도 해주면 3분의 이렇게 돼. 2, K, K. 저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되더라.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풀면 되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외우더라 했다, 그지? 이제는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버리면 이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좀 잊어먹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험 치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계산도 줄일 수 있고 좋다고. 이까지는 공식으로 알아들어 했다, 그제? 이거는 무슨 합인데? 1, 3, 5, 7, 9 홀수의 합이야. 홀수의 합. 홀수의 합은 그 개수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 7, 9 5개 됐지. 5개 더하면 5제곱이 되는 거야. 5제곱. 그걸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그럼 홀수는 해놔놓고 짝수는 왜 안 하는데요? 짝수는 그냥 여기다 2 곱한 거잖아, 근데 여기다. 그지? 짝수는 자연수에 2 곱한 거니까 여기 2 곱하면 2만 없애면 돼.
조조가 선풍이 제일 밑에 1단으로 좀 털고. 자, 그럼 이제 실제 합을 한번 구해보자. 실제 합을. 실제 합을 한번 구해보면, 이때까지는 우리 이런 합을 구하러 한번 못 구했어. 이때까지는. 자연수 합은 구할 수 있지만, 이런 합은 이때까지는 못 구했어. 이제는 애지간한 거는 다 구해줘. 애지간한 거는.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면, 등차, 등비가 아닌 이상에는 그대로 두고는 못 풀어. 그대로 두고는. 항상 시그마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시그마로 고쳐야 돼. 1, 2, 3, 4 가니까 K제곱 이렇게 되네. 1, 2, 3, 4 이렇게 가니까 그냥 K제곱 하면 돼. 자, K가 1부터 얼마까지? 15까지네, 15까지. 그럼 요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에서 요 N이 15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N이 15가 됐다. 그럼 6분의 N, N 플러스 1, 여기서 N이 15로 바뀐 거잖아. 그럼 그대로 N 자리에 15 집어넣어줍니다. 15, 16, 31이네, 그제? 31. 그래서 이제 약분하고 계산해줘. 자, 이렇게 해보면, 이 시그마라는 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는 거야, 사실은, 그제? 전에는 봐, 우리 수열의 합이라고는 꼴랑,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이거 말고는 그런 수열이 아니었구만. 아예 풀 생각이 없단 말이야. 자, 하지만 이제는 규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은 어지간한 거는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2번 또. 2, 4, 6, 8, 10. 그럼 2K네. 2, 4, 6, 8, 10. 그럼 2K네. 그 세제곱 이렇게 돼요. 세제곱. 자, 여기다가 K가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5를 넣어야 10이 나온다. 그치? 그럼 여기 5까지 이 말이에요. 아, N이 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에 2K의 세제곱은 없었지. K 세제곱만 있었잖아. 그럼 2의 세제곱, K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 8이지. 8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 K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 요게 또 공식선입니다. N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돼요? 그냥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시그마 K 3승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었잖아, 공식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요거였잖아. 그럼 N 자리에 지금은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분의 5 곱하기 6, 요 놈의 제곱 해주면 그게 요 합을 나타내요. 그럼 세제곱까지는 이게, 이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제곱이 돼버리면 못 풀지. 근데 4제곱은 우리가 공식 안 해서 그렇지. 4제곱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고 5제곱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봐라. 끝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제곱까지 있는 것만 사용하기로 한다. 자, 식을 잘 봐. 이제 이게 보여야 돼. 이제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n, n 플러스 1. k, k 플러스 1.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공식이 없잖아. 6분의,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바로 쓰면 돼, 그지? 이거는 왜 외우는 거라 했노? 자주 쓰기 때문에. 요 식이 그대로 자주 나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서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계산도 줄이고 엄청 좋은 거지. 근데 공식이 막 갑자기 헷갈려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풀면 돼, 그냥. 어떻게 풀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K, 이렇죠. 3차까지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었는데, 3차까지는. 그럼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였잖아.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 자, 그럼 앞에 있는 요 부분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우리 시그마 제곱 공식. 자, 요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이걸 이제 통분할게요, 통분. 자, 통분하려면 분모를 6으로 만들어요. 6이 됐다는 말은 분자에 3을 더 곱해주면 똑같이.
자, 그래서 6분의, 자, 똑같이 들어있는 게 n, n 플러스 1이 똑같이 다 들어있는 n, n 플러스 1이 똑같이 다 들어있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앞쪽에는 2n 플러스 1 자, 뒤쪽에 남아있는 건 요 3 요게 2n 플러스 4잖아 2를 약분해 뿐이니 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 식이 요 식이 된다 그래서 이서 먹어도 관계없다 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애워두면 좋단 말이야 애워두면 자, 시그마 AK의 이 AK 자리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냐 하면 3차까지는 다 계산이 가능해, 그지? 3차까지는. 동근이, 이 동근이 눈 안 보고. 지금 정상 눈 아닌 거지? 정상인데요? 아닌데. 솔직히 좀 오긴 오지. 전혀 아니가. 내가 틀릴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 요거는 전개식이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건 없었잖아. 요거는 K제곱 빼기니까 당연히 요쪽 먼저 전개해야 되겠지. 그리고 앞에 K니까 요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3제곱 빼기 K니까 따로따로 써버리자. 1에 10까지 K요. 그 앞에 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 n이 10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빼기, 시그마 k니까 이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럼 요 부분이 공통이네, 그지?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을 묶어주면, 앞에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빼기 1, 이렇게 돼.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원칙 풀 거 있지? 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합을 못 구해. 합은 무조건 시그마를 만들어줘야 돼, 시그마를. 그래서 그 시그마가 우리가 외웠던 공식 3차까지 식으로만 표현이 되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3차까지 식으로만 표현이 돼. 자, 일단 이게 곱으로 되어 있는 곱으로. 자, 그 중에 앞에 수를 먼저 볼게. 앞에 수를 먼저 볼게. 서영이 K 번째는 뭐라 쓰면 돼? 네. 앞에 쓰나? K. 어, K라 쓰면 돼. 1, 2, 3,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 요거는 5, 6, 7. 자, 뒤에 거는 서영이 뭐라 하면 돼? K 플러스 4. 그렇지. 앞에 것보다 4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 어, K 플러스 다 그렇잖아. 다.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시그마만 계산하면 돼. 자, K가 1부터 얼마까지? 12. 12까지. 자, 그럼 요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K제곱이 되고 더하기 그럼 4K니까 4는 미리 빠져나가고 K가 1부터 12까지 4K니까 K 이렇게 써. 이것도 그대로 대입하면 돼. 6분은 N 자리에 10이 넣은 거야. 자, N 분자가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잖아. 거기다 N 자리에 1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는 12, 13 요게 12가 더가면 24 더하기니까 25 빼기 4 곱하기 여기도 n이 10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n 플러스 시그마로 표현만 해주면 돼 시그마로 그러면 우리 시그마 공식으로 이제 푸는 거야 자, 지금까지 이제 아주 간단한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을 지금부터 계산했어. 자, 다시 한번 더 한다. 이 시그마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몇 개 풀어봤다, 그지? 몇 개 풀은 그런 상태로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식 있지, 여기 있는 식. 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상수가 오거나, 여기 있는 식은. K에 대한 1차식이 오거나 2차식이 오거나 3차식이 오거나 이거 말고 다른 게 와버리면 공식 쓰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올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외웠던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붙는 거야. 공식을 이용해. 이렇지 않은 게 오는 거는 이렇지 않은 게 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이거 분수잖아. 우리 분수는 여기 없잖아.
이런 게 아니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면 우리 이렇게 없애는 모양 기억나지? 플러스 마이너스 6 없애는 거. 이런 게 아니면 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빼고. 등비수율 빼고. 등비수율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 그지? 등비수율 모양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길 때는 공식 쓰는 거. 이런 게 아닐 때는 무조건 그건 없애서 문제 푸는 거야. 없애가지고. 자, 그런 게 이제 288번. 자, 이거는 공식을 하도 많이 써가 이제 잘 하겠지. AB분의 1은 분모가 꼬부려 돼 있어. 그때는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이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요 공식 기억나지? 이거는 억수로 많이 썼다, 그지? 그 다음에, 요것이 조금 변형된 형태가 뭐냐면, 요 식의 뜻만 이해하면 돼. 양변에 B-1을 곱했다 생각해봐. 그렇지, 그지? 분자에 뭐가 있냐면, B-A가 분자에 이렇게 있지. 분자 요렇게 생긴 거야, 분자가. B에서 A를 뺏는 게 이렇게 분자에 이렇게 있어. 자, 고를 때는 봐. 요렇게 약분하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래서 이 똑같은 시기가 아니다, 그지? 똑같은 시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야, 이거. 이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게 보이는 거야.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요건지, 요건지. 잘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다. 분자의 분모를 뺏는 게 있을 때는 그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고식만 해주면 됩니다. 자, K, K 플러스 1입니다. K, K 플러스 1. 일라라. 자, 이렇게 분모가 꼽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봐라. 많이 봤잖아, 이제, 그지?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쉽게 풀어줘야 돼. 요게 A고 요게 B란 말이에요. AB분의 1 하는 말이야. AB분의 1 하는 말이야. 요 앞에 있는 게 A, 뒤에 있는 게 B.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부분 분수다 이렇게 부른다. 그지? 부분 분수. 이렇게 부분 분수를 풀 때는 항상 B 빼기 A를 할 거야. B 빼기 A. 그래서 큰 수를 뒤쪽에 쓰는 게 좋아. 큰 수를. 여기도 AB나 BA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지? 큰 수가 항상 뒤쪽으로 가는 거. 앞에 게 A, 뒤에 게 B. B 빼기 A. 1이잖아, 1. 1분의 1. 쓸 필요 없지. 그래서 그대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99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대입할 때는 가로로 쭉 나열하지 말고 세로로 쭉 나열해. 그러면 없앨 때 편하다 했지. 한 개짜리는 관계없는데 한 번 더 건너뛰거나 이럴 때는 세로로 써야 편하겠고. 1분의 1, 1을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을, 여기 1 넣은 거야, 1. 더하기, 이제 2를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3을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99를 넣으면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요렇게 해서 요거 더하라는 말이잖아. 자, 이런 문제들은 더하면 막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에서 이런 형태로 없어지면 99분의 1까지 이렇게 없어지겠네. 99분의 1까지 그런 식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만 남아? 남는 게 1 빼기 요거 1 빼기 요 100분의 요거만 남는 거예요. 1 빼기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99가 됩니다. 됐지? 자, 또 마찬가지 요것도 작은 수가 앞에 큰 수가 뒤에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이제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상수니까 미리 시그마 바깥으로 빼내버리자. 이렇게 그럼 4k-3분의 1 4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 그대로 있고 4분의 1 그대로 두고 쭉 대입하는 거예요. 1부터 잘 계산만 잘하면 돼. 1분의 1 1 집어넣으면 5분의 1.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3 하면 이게 5분의 1. 8 더하기 1 하니까 9분의 1. 벌써 없어지는 모양 생겼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 딱 쓰면 돼. 15 집어넣으면 60 빼기 3이니까 57분의 1
60 더하기 1이니까 61분의 1.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게 확인했으니까 이까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4분의 1이 원래 있었고, 이 앞에 1, 저 끝에 61분의 1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1, 3, 5, 7, 9로 가는데, 여기에 2n-1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n번째 항이라는 거 알겠네, 그지? 그럼 바로 2k-1. 2k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거 빼니까 2네, 2. 자, 2니까 2는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똑같네, 그지? 또 여기서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대입하는 거야. 1부터 집어넣어. 1분의 1, 여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 여기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5분의 1. 또 없어지는 거 확인됐네. 그럼 마지막 거. 2n 마이너스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 n 대입 거를 이렇게.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남아있는 건 2분의 1에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해서 요거 정리만 해줍니다. 됐죠? 요게 이제 부분분수 제일 기본식들이에요. 기본식들.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다, 그지? 각각의 시그마. 이제 이건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이렇게 곱을 하는 건 없어, 곱을 하는 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K제곱 플러스 4K에 대한 시그마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시그마를 잡아주면 공식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뭔데? 이것도 전개하면 이거잖아. 이거. 이거에 대한 시그마니까 또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시그마. 됐지? 이것도 이 통째로는 구할 수가 없어. 통째로는. 그래서 요식도 요거 제곱해봐. AK의 제곱 더하기 4, AK 더하기 4. 요거의 시그마죠. 그리고 K가 1부터 10까지. 그럼 이제 각각 시그마. 그럼 시그마 K 제곱 하면 여기서 35. 더하기 4 곱하기. 시그마 AK 하면 AK는 15네. 더하기. 계속 4잖아, 그지? K가 없으니까. 4를 10번을 더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40이 됐다. 자, 95도 시그마 성질이야. 요거를 직접 계산하고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뺏는 것을 해버리면 더 편하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뭐가 다르게 돼 있잖아, 이게 봐. 자, 19가 좋아, 20이 좋아? 당연히 20이 계산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20으로 고치고. 이거는 1로 고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렇게 고칠게.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20으로 고치고, 요쪽도 시그마 K가 1부터 20 요렇게 고칠 거예요. K제곱 2K 플러스 1 요거라. K제곱, 요거라. 똑같이 되도록 고칠 거야. 그래야 요거하고 요거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19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더 더해져 있냐면 20이 더 더해져 있지. 여기 20 넣는 게 더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빼버리면 되잖아. 21의 제곱. 여기 집어넣지 말고 여기 집어넣으면 편하지. K가 20, 20일 때는 원래 없었으니까, 없는 걸 이렇게 더해놨잖아. 그거는 빼는 거예요. 자, 전체 식은 이렇게 되지. 여기서 빼기 이거잖아, 그지? 여기서 빼기 이거다. 자, 뒤에 것도 똑같이 고치려면, 원래는 2부터 20까지 집어넣어서 더해야겠죠. 근데 이건 1부터 20까지를 집어넣었어. 그럼 더 많이 더해진 게 뭐고? 1일 때의 값이 더 더해져 있잖아. 그럼 1제곱, 요거는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끼리 먼저 봐. 시그마끼리. 시그마끼리를 먼저 보면 20까지가 그대로 되어 있는 데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잖아. 자, 뺐더니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이제 빨간 거 정리하자. 마이너스 2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 이제 요거 정리하면 2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1이니까 시그마 1은 얼마인데? 20이잖아요. 20. 그러니까 요거는 20이 되고 21 제곱 더하기 1. 이제 요것만 계산해서 전체식 정리만 해줍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빼라는 게 아니겠지, 그제? 똑같이 1번부터 15, 이거 똑같이 만들어져 있네. 20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그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앞에 4가 더 있지. 그 앞에 거 제곱했는 거 전개식이 뭐죠? 4K 제곱 4K 플러스 1. 여기서 앞에 4가 있다. 그럼 여기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4K제곱 플러스 4K. 요거를 지금 뺄 거잖아요. 자, 빼고 나니까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1만 남네, 그제? 그럼 시그마 1 이렇게 돼. 근데 그게 15니까 답은 15가 된다. 지금 하는 거를 느릿느릿 이래 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되도록 빨리빨리 되도록 자꾸 연습을 많이 해, 연습을 느릿느릿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러지 말고 자, 이거는 그냥 30이네 해결됐고 자, 이것만 풀면 되네. 똥거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 봐, 여기.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어? 2K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저게 미쳤나, 씨. 우창.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 어, 등비수리잖아, 등비수요. 등비수리인 게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손. 이게 등비수리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 봐라, 일단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이게 아니면 공식선언가 아니라 했잖아.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대입. 2의 0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9제곱. 아, 등비수리네, 등비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공식을 내가 봐라. 시그마 계속 공식 쓰잖아. 시그마 K, K제곱, K, 이 공식 써서 풀잖아. 그런데 이런 게 아니면 공식이 아니라 했잖아. 이런 게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아, 공식 쓰는 거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 공식 쓰는 거 아니면 다 뭐라 했나? 이거다. 다 이거야, 이거. 너 빼고, 딱 요거 하나 빼고. 그 요런 형태는 보고, 아, 이제는 등비수라는 걸 알아봐야 돼. 그러면 끝이잖아, 그게. 뭐, 완전 뭐 특별한 거 아닌 이상에는.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 조금 전까지 풀었던 거, 공식 쓰는 거예요.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공식 쓰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닌 거. 이런 거 아닌 거는 다 뭐 부분 분수를 쓴다든가, 뭐 유리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없애주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 다가 아닌 게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을 이런 식하고 조금 혼동하지 말고, 요렇게 될 때는 등비수입니다, 등비수. 등비수를 바로 보니까 헷갈려요. 그럼 풀어보던가, 이렇게. 바로 보니까 초항 같은 거 막 공비 이런 게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풀어보면 쉽잖아. 그럼 공비가 2고 초항이 1이지, 1. 2 마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1. 공비의 몇 제곱? 그렇지. 뭘 이래? 10개잖아, 10개. 이거 보고 등비수를 합구하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등비수 내가 몇 개 더 했나? 이거 보라 했잖아. 몇 개 더 있는가를 보라 했잖아.
10개를 냈으니까 2의 10승 이렇게 돼요. 이거는 k 플러스 2의 세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넣으면 3제곱, 2 넣으면 4제곱, 7을 넣으면 9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잖아. 왜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다 전개시키면 얼마나 귀찮노? 이래지 무슨 말인지. 이걸 전개하면 바로 귀찮잖아. 그래, 이렇게 해도 세제곱을 다 푼 다음에 계산해도 되긴 되는데 막 엄청 길지, 그러면. 맞지? 그렇게 하면 답은 나오지만 엄청 풀이가 길어지는 거야. 계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이건 무슨 시그마 K의 세제곱으로 봐버려. 그러면 막 계산하기 억수로 편하잖아, K 세제곱은. 전개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K가 얼마부터? 3부터 집어넣으면 되잖아, 3부터. 근데 3부터 해버리면 공식이 없다 했지. 그래서 다시 고치는 거야, 요거를. 1부터 9까지로 이렇게. 그럼 아닌 거 빼버리면 되잖아, 아닌 거. 그러니까 뭐가 아닌데? 1 넣고 2 넣고 있는 건 원래 없었지. 1 세제곱, 2 세제곱이는 원래 없었던 거잖아. 원래 없었던 것만 빼버리면 돼. 원래 없었던 거. 이해되지? 앞에 적었던, 처음에 적었던 그 식으로 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계산 복잡해가 난리 나, 그럼. 중간부터 합을 더하시오 할 때는, 중간부터 합을 구하라 할 때는 항상 1부터 해서 아닌 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부터 합을 구하라 할 때. 자, 요거 시그마 1, 2, 3, 19, 그럼 K가 1부터 19까지겠네. 자, 요거 책에 적힌 거 읽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봐봐. 요거 할 때 요 AK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쓰면 될까 찾아봐봐. 책에 읽는 거 보고 읽지 말고 자기가 직접 찾아봐. 자, 앞에는, 이거는 바로 K인 거 바로 알겠네, 이제. K인 거. 그 다음에 뒤에 요거를 찾아야 돼, 요거. 요렇게. 이게 무슨 수율인데? 등차수율이잖아, 등차수율.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n. 자, 1을 넣었을 때 19가 나와야 돼. 그럼 지금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19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19가 되지. 요 자리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제 각각 해서 식을 계산해 줍니다. 이해됐나? 자, 하나 더 적어줄 테니까 또 시그마로 시그마까지만 풀어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1 곱하기 n, 2 곱하기 n 빼기 1, 3 곱하기 n 빼기 2, n 곱하기 1. 앞에는 1, 2, 3, 4 이렇게 가고, 뒤에 거는 n, n 빼기 1, n 빼기 n 빼기 이렇게 가고 있다. 그지? 자, 요거를
시그마 k 이꼴 1부터 n일 때 요 k에 관한 식구예요. 등차수리잖아,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리잖아, 이것도. 헷갈린다 싶으면 등차수리 공식에 넣어도 되고, 이제. 보자. 1, 2, 3. 앞에 거는 K번째는 바로 K인 거 알겠지? 자, 뒤에 거를 잘 봐. 뒤에 거를 찾으려고 하면 조금 어렵다, 사실. 자, 이거 봐. N 빼기 0. N 빼기 1. 세 번째는 N 빼기 2. 네 번째는 N 빼기 3. 그럼 K번째는 N 빼기 K 마이너스 1. 항상 하나 더 적은 거를 빼는 거죠. 그럼 K번째니까 K를 빼는 게 아니고 K-1을 뺀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바로 수열이니까 그런 걸 잘 알아 말이에요. M 빼기 0, M 빼기 1, M 빼기 2. 그럼 K번째는 뭘 빼면 되노?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계속 N에서 뭘 빼고 있잖아. 그제? 첫 번째는 0을 뺐고, 두 번째는 1을 뺐고, 세 번째는 2를 뺐고, 그럼 K번째는 K를 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1이 더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내나 같은 거야. 같은 거 대우는 N 대신에 이제 이게 숫자로 나와요. N 대신에 숫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K가 1부터 10까지 K에 대한 2차식이네, 2차식. 자, 우리 시그마를 푸는데, 이렇게 K에 대한 2차식을 이렇게 두고, 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두면 못 풀어. 그래서 이거를 K제곱, P 플러스 2K, 2P. 당연히 이렇게 전개부터 식이 줘야 돼. 자, 요래 놓고 요 식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를 계산했더니 그게 45였다, 이 말이야. 됐지? 이제 각각의 이제 시그마 잡아주면 돼. 자, 바로 잡을게. 시그마 k 제곱 했으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서 p 플러스 2는 k로 볼 때는 상수지. 그럼 상수 p 플러스 2는 밖에 곱으로 나가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자, 2p는 k하고 관계없네. 그럼 1을 넣어도 2p, 2를 넣어도 2p, 2p를 10번 더했다는 거야. 그럼 20p가 되겠다. 2p를 10번 더했으니까. 이게 45가 됐다. 그럼 전체를 보니까 뭐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네, 1차 방정식. 거기서 이제 p 구하시오. 이 말이야. 됐지? 똑같은 거야. 아까는 요 K, P 대신 어떤 숫자가 와 있는 상태로 직접 다 계산을 해버렸지. 이제는 P니까 P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P에 관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게 우변에 있는 이 값과 같게 되는 P를 구한다. 그럼 그거는 이제 방정식이니까. 자, 98. 98. 시계 자꾸 봐도 소용없다. 요게 뭘까, 요게? 요게 뭘까? 이게 지금 무슨 식으로 보여야 돼?
이게 뭘로 보여야 되느냐면 N항까지 합이 2의 N성 빼기 1이다. 원래는 이렇게 줬어. 시그마 배우기 전에는. 맞지? 시그마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줬어.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인데? 등비 수열의 합이 이런 모양이야. 그지? PA의 N성 플러스 Q 그런 거고 기억나는 사람 고 정리해도 되고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인지 몰라도 돼. 그냥 어떤 합이란 말이야 이게. AK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이게 SN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봐. 이걸 구하라 했어요. 이상한 거 구하라 했다, 그제? A2K의 시그마 구하라 했잖아. A2K의 시그마 구하라 했어. A2K의 시그마. 자, 여기서 봐.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하여튼,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한 거야, 이 정도는. 우리 평상시 보던 거하고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면 다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이상해도 나는 바로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대부분은 이거 보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이상하네. 이렇게 돼. 뭐, 저런 걸 구하라지. 이렇게 돼. 그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지금한테 이게 우리가 평상시 보던 모양이 아니고 좀 모양이 색다르게 돼 있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풀어보라고 했다. 자, 이걸 푸는 거야. 자, 풀어봐. A2, A4, A6, A30.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이랬지. 구하라는 게 이거야. 근데 뭐 SN급 준화놓고 이걸 구하라 했어. SN급 준화놓고. 주는 조건은 SN이 주어져 있다. 그지? 그래 놓고 뭐 이상한 거 이걸 구하라 했어. 그럼 여기서 봐, 뭘 구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 뭘 구해야 될까? 일반항을 구해야지. 그 관계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SN을 이용하여 일반항 AN 구하는 게 있었잖아. 그제? SN이 주어지면 항상 내가 SN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항상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대나. 우리 그런 거 쌤이 항상 보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잖아. 이런 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뭐 3분의 1이다 이런 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 자동으로 뭐도 있다 했나? 여기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있다 했지. 그지? 요렇게 셋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요게 필요하겠네 그럼 구하면 되잖아. 요런 것들 요렇게 딱 셋도 알고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요게 SN으로 보여야 되겠지, 그지? 자, 요, 최소한 요 정도로 보이면. 합이 있으면 내가 AN은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합이 딱 식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거 계산만 하면, 요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구할 수 있듯이, 요것도 계산만 하면 내가 AN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AN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합이 주어져 있으면 난 AN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요거 AN을 알아야 뭘 풀 수 있을 것 같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AN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워. 그냥 조금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봐버리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아직까지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못 해본 그런 상태에서는 요 정도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일단 이것도 SN으로 잘 안 보여, 처음에는. 처음에 SN을 하니까 SN으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SN이 있다 해가 이게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고 안 떠올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하게 만들어낸 거야, 식 자체를.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정도 나와버리면 어려워, 이 정도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제 AN이 있으면 봐. 2 집어넣어보고, 4 집어넣어보고, 6 집어넣어보고, 이 수열의 형태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AN을 구하는데, 자, SN이 있을 때 AN 어떻게 구하라 했어? SN-1을 빼주면 된다 했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빼면 이게 AN이 되는 거야, AN. 요금하고 맞출 거니까, 자, 집중해. 새끼들, 인상들이 싹 펴져. 그럼, 마이너스는 빼면 없어질 거니까, 요것만 남은 거야, 요것만. 마이너스는 빼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봐, 이거 빼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다, 그제? 밑이 같은 지수를 못 빼면 안 돼. 밑이 같은 지수는 항상 지수를 갖게 만들면
식어 정리할 수 있다 있지. 밑을 지수를 작은 요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2의 n성을 어떻게 하면 2의 m 요렇게 고치면 되잖아. 그게 1성이니까 그죠? 그리고 2의 m 요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지수가 이렇게 같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그러면 이제 요거 묶어냈다 생각하면 2의 1성 2 빼기 1이니까 그게 1 돼버리지. 그래서 요 an이 2의 n 빼기 1성이 되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건 n이 얼마부터 성립하 n이 2부터야. 1은 넣으면 안 돼. 요건 n이 2부터 성립해. 1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1이지. 2의 0성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얼마? 2 빼기니까 1이네. 아. 초항부터 다 성립하네, 그지? 그래서 일반항은 그냥 an이다. 자,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가. an이 이럴 때 이거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an이 이렇게 될 때 요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꿔 생각하죠. 이게 무슨 수열? 이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등비수열 안 보이면 그거는 그렇다. 그죠? 그럼 이제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제 등비수열 수열이 어떻게 되는데 1부터 집어넣어봐. 1 2,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그지? 이 수열은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하고 싶었냐면,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더한다고? 총 15개를 내가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 건너뛴 수열도 무슨 수열? 역시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초항은 얼마? 2가 초항이야. 이제 요 지금 녹색 요 수열을 찾는 거니까. 그지? 2가 초항이고 공비는 얼마? 공비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공비지. 그래서 4-1번호 공비 빼기 1번호 초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자, 정리하고 마칠게. 이거를 보고 SN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 내가 안 쓰더라도 이렇게 굳이 안 쓰더라도 합이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네 이 말이야.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이건 하여튼 뭐 풀어봐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요게 이상하면 하여튼 풀어버려. 요 자리에 이상한 게 와 있으면 풀어버려.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아, 이제 뭘 구하라는지 감을 잡기가 쉽지. 그지? 근데 SN이 있잖아. SN. 그리고 내가 요거 구하라 했어. 그걸 가지고 AN 구해지. 그는 이 생각을 해버리면 거의 이제 한 60, 70% 다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AN 요렇게 구해봤어. 1부터 다 성립하는 AN이 구해지. 그럼 AN이 요런데 요걸 보고 등비수열인 거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 이렇게. 그 상태에서 요 동그라미 쳐진 요런 부분들을 구하라는 게 바로 이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로서 이제 조금 더 마지막 처리만 해줘. 요거 잘 정리해둬야 돼. 자, 오늘 288까지 하고, 이제 시험도 당겨줬고 하니까 시간 더 없다, 그지? 그래서 오늘 어디 가야 되는 사람 할 수 없고, 아닌 사람은 남아서 수투 일단 마무리해, 빨리.